신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건져주다.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있지만 그중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긴 힘들만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일인데 어느 보살님께서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법당에는 안 들어가고는 곧장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법당을 안 들어가시죠? 하고 묻자. 저는 신들린 사람인데,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귀신들이 무섭다며 못 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보다는 무속인 집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요? 그 보살님은, 스님, 잠시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면서 말을 꺼낸다. 사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안 주무셨다고요? 네, 그래서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고, 내림굿도 해보고, 미친 사람처럼 산을 돌아다녀보고, 병원, 한방, 초음파, MRI 등 별거별거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없습니다. 갑자기 열이 올라 미친 듯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갔다 오고 그냥 앉아 울기도 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울다가 그냥 병만 쳐다보고 몇날 며칠을 있기도 하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졸립지도 않고 산을 밤에 가도 전혀 무서운 것도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당연히 가족들은 다 싫어하고 지금은 집에도 잘안 들어갑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가다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그런데 누워도 눈을 감아도 잠은 안 옵니다. 이게 신병인지 뭔지 아무튼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오늘 이쪽을 지나가다가 그냥 올라와 봤습니다. 이젠 저도 지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저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은 절대 안 온다고 했지요. 그럼 어디 당신을 건져줘도 될 만한지 봅시다. 우선 이 염주를 가지시고 삼천배를 하세요. 왜요? 못하시겠어요? 사실 3일 동안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럼 밥을 드릴 테니 드시고 하세요. 삼천 배, 삼선 배. 잠시 고민하더니, 에이 타지뭐 하면서 밥을 먹고는 들어가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그리 시작한지 꼬박 아홉 시간 동안 나오지도 않고 해냈습니다. 참 기특한 보살이구나 생각하고. 고생을 하셨으니 뒷방으로 가서 주무세요 하고 보냈는데 떡하니 다음날 아침 새벽 도량송에 나와서 도량도 돌고 예불도 같이 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살님 최구도 작으신 분이 소리 없이 절도 참 예쁘게 잘 하시고 어제 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역시 한 잠도 못 잤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밤에 그놈의 도깨비들이 지붕 위에서 돌을 굴리고 빨리 나와라 소리 지르고 등등에서 전혀 못 잤다는 것이다.보살님이 정말 업이 많구나.보살님 한 달만 이절해 오세요.매일매일 제가 한번 손을 써볼 터이니 한 달을요.왜 힘드시겠어요.아닙니다.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신가요? 화성군 지금은 화성시에 삽니다. 거기에서 여기에 오시려면 교통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아마도 가면서 알아봐야겠지만 마을버스 타고 바란 발안 나와서 바란에서 수원 오는 버스 타고 수원에서 안산 오는 버스 타고 중앙동에서 걸어와야 하니까 3시간 이상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거저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가 몇년 동안 별 짓을 다했는데 이것 정도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일부터 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예불을 모시면서 부처님께 발언을 했다. 지장 보살님, 박 보살님이 최고는 자가도 믿음은 직심인 듯합니다. 이 보살님을 잘 지켜봐 주시고 쓸만하면 건져 주십시오. 박보살님은 그 다음 날부터 오시기 시작했다. 열정적으로 다니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사열침을 네. 놔주었다. 그리고 기도는 별 다른 것 없이 지장 정금만 시켰다. 이분은 그를 안 배우셨단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힘든 걸음을 한 보살님, 처음 침 맞을 때부터 고래고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른다. 달래면서 말하기를, 치르게 어둠이 가야 아침이 오는 법입니다. 날이 지나면서 덜 아프기 시작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맞으세요. 보름쯤 지나자 소리 지르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한달후 몸에 붙었던 귀신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뱃속에서 엄마하고 소리치고, 나 죽어요 하면서 난리를 쳤었는데 이 소리 저 소리 어느새 다 사라졌다. 20일이 지나면서 잠도 잘 오고 여기를 와도 불편하게 가로막던 귀신들의 걸림돌인 맥을 못 쳐. 그러는지 몸도 가벼워지면서 낫기 시작하더니 한달 만에 싹 가버린 것이다. 신기해하면서 좋아하고 동네방네 자랑을 해서 화성군에서 엄청 알려진 보살님이었던지 그곳에서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다. 덜어는 몇년 다니 말았지만 20년 가까이 다닌 분도 많았다. 인연이란 알수 없다. 이런 불자에게 다시 난관이 찾아왔다. 남편이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루는 침울하게 찾아와서는. 스님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폐암이랍니다. 얼마 못 산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곧바로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보살님이 우리 절에 다니신 지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스님 7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보살님 남편은 직업이 도살장에서 도살하는 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그 업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업을 받을 인연이 되어서 꼼짝없이 가야 하는데 7년 동안 오실 적마다 부처님 법당과 도량을 쓸고 닦고 한 공덕이 있으니 한번 지장보살님께 매달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집에 가지 말고 주야로 지장보살 정근만 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꼭 살리겠다는 각오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살수 있을까요? 네, 지금껏 수행해온 바로는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하세요. 남편의 생사가 보살님한테 달렸으니, 네, 살려만 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부터 법당에서 나오질 않았다. 화장실가는 일과 밥 먹은 일외에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 소리만 들렸다. 내가 예불을 하거나 혹 다른 분의 불공내지는 천도제를 모셔도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또 누가 와서 물어도 대답도 하지 말고 하셔됩니다.라고 하였더니 정말 대단하신 보살님이셨다. 그렇게 7일을 꼬박 하루 23시간을 하셨다. 7일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셨다. 좀 쉬었다가 가라고 했는데도 그냥 가봐야 한다고 하면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지나서 올라왔다. 입에는 미소가 손에는 과일 음료수 등 공양을 잔뜩 가지고 왔다. 법당에 가서 공양 올리고 내방으로 왔다. 스님. 정말 지장 보살님이 계신가 봐요. 제가 기도 마지막 날 잠시 잠깐 졸았는데, 부처님이 불단해서 내려오시더니, 갸륵하구나. 남편을 살리려고. 너 때문에 내 남편이 사는 줄 알아라. 옛다 이것 가져가거라. 하고 주시는데, 구슬을 던져주셨어요. 받고 보니 졸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되겠구나 하고는 그날 바로 내려가서 병원 가기 싫다는 남편을 삼촌을 모시고 와서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글쎄 암이 없어졌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 이상하다 이거 일주일 전에 있던 게 어디로 갔지 별일이네 하면서 의아해 했지만 저는 네 그럴 줄 알았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까짓 정도의 암이야. 그래도 조마조마 하기는 했어요. 병원문을 나오면서 여보 빨리 직업 바꿔요. 당신 만날 소나 돼지를 때려 죽이니 그 죄를 받은 거예요. 천만 다행히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어 살아났지만 두 번은 힘들 거예요. 사실 우리 남편은 제가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해도 고분고분 가만히 알았어 하는데 아 이것도 다 부처님의 힘이구나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다할줄 알고 스님 고맙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셔서 아 고맙긴 워낙 보살님이 기도하시는 불심이 깊어서 되겠구나 했지요. 아무튼 결과가 좋아서 너무 잘 됐어요. 나는 또 법문거리 하나 생겼고 그후 보살님 남편이 도사로 그만뒀다 다시 집으로 와서 농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죽을 고비 가지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남다른 불심이 있어야 한다 내가 경험한 일과 불자님들의 그간의 일들을 한25 내지 26년 통합해 보니 기적이 아니고 다 노력과 희생이었다는 결론이 났다. 남들이 실상만 보고 살다가 그 이상의 일을 만나면 전부 가져다 대는 말이 기적이니 행운이니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희생과 노력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금을 통해서 봐도 엄청난 성공과 위인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희생하면서도 바른 생각과 바른 업을 지었기에 세상에 드러나서 성공을 거둬 모든 이들의 핏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불자들에게 기도를 시킴도 또한 이와 같다. 마음의 그릇 따라 사람은 그만큼 살게 된다. 이 글을 대하시는 여러분은 얼마만한 그릇을 가졌는가? 얼마만한 노력과 자비의 마음을 가졌는가?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만한 심지로 믿고 있는가? 위대한 발명가, 철학자. 각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야 한다. 인정받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어느 분야든 한 분야에서 미친 듯이 10년 정도 하면 그 분야의 박사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대충 대충 일을 한 사람들일 것이다. 불자가 믿음이 좀 깊어지려면 옆에서들 난리다. 이 사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따른다. 무엇을 하든 어느 직업을 갖든 이것은 다 똑같다. 그러니 지금 이런 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나 불자는 두려워하거나 다른 일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다 이루고 나면 누구나 다 이해해주고 따라준다. 오히려 하다 말면 남들에게 내 그럴 줄 알았지. 등등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세상의 반대의 가르침처럼 다가설 때도 있다.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고 바로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여유 있게 기다릴 줄도 열심히 땀을 흘릴 줄도 알아야 한다. 논의 벼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를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겠는가? 이 가을 그냥 보내려는가? 그냥 흘려보내면 한 계절에 지나지 않지만 기도 정진을 통해 업을 닦고 기도하면 소원성취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 게으름 피우고 싶은가? 그러면 그대의 인생도 그만큼 성공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지금 정진하면 소원을 이루지만 내일로 미루면 업장이 늘어난다. 기도는 신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의 가냘픈 손으로 벽돌을 치면 벽돌이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손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손이 깨지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운동하고 정진하면서 깰수 있다는 신념이 서면 그때는 손이 아니라 벽돌이 깨지는 것이지요. 일반인은 절대 안 되니 보통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누구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 신념이 서면 다깰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가도 그 신념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 돌은 다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진솔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산 지장사 승연스님 글.